자, 여기 카드 한 장 있습니다. 옵티컬 마크 리딩, 우리말로 하자면 광학 마크 인식이란 뜻을 가진 OMR 카드는 영원한 단짝인 컴사와 함께 우리의 삶에서 빠지지 않는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온갖 시험이란 시험엔 다 사용되고 인생을 시험할 때도 쓰이기도 하는데, 밀려 쓰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대학이 바뀌고 누군가는 집이 바뀌는,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카드라고도 할 수 있죠. 그런데 이 OMR 카드의 시초가 진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? 오에말 카드의 시초는 시간을 거슬러 18세기 말 미국에서 시작됩니다. 당시 미국은 급격히 늘어나는 사람들로 인해 골머리를 썩히고 있었죠. 도대체 나라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조사해야 하는데, 엄청난 이민 열풍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니까 답이 없더란 거예요. 그리고 정부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미국 인구조사국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. 언제 다 해요? 뭐 지금이야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도 간단한 설문조사로 인구조사를 끝낼 수 있지만, 당시에 인구조사를 하는 방법은 집마다 찾아가서 펜이랑 종이를 들고 머리수를 센 다음 전국의 종이를 모아 사람이 합계를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. 그런데 1년에만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 판국에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? 뭐 이러니까 한번 각 잡고 인구조사를 하더라도 늘어나는 인구로 인해 결과는 부정확해지고, 만들면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 매우 비효율적인, 말 그대로 노가다였습니다. 결국 빠르게 지지를 친 인구조사국은 자기들이 직접 수를 세는 대신 제일 빠르게 인구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사람에게 거액의 상금을 주기로 했죠. 그리고 이 공모전을 유심히 보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바로 통계학자이자 발명가였던 허만 홀로리스였죠. 일정한 크기의 종이에 조사할 항목인, 그러니까 나이나 성별을 적고 규칙적으로 구멍을 뚫어서 이 구멍의 위치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떠올린 거죠. 이것이 바로 OMR 카드의 시초이자 할아버지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천공 카드 시스템이었습니다. 천공 카드와 지금의 OMR 카드의 차이는 구멍을 뚫느냐 안 뚫느냐, 컴퓨터 사인펜으로 마킹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. 아무튼 단순히 구멍을 뚫어 표시한 카드를 기기에 돌리는 것만으로도 순식간에 수많은 정보가 처리되는 천공 카드 시스템을 바탕으로 인구조사가 시작됐고, 이전까지 작성한 데만 7년이 걸렸다는 인구조사가 며칠 만에 끝났게요? 단 6주 만에 끝냈어요. 아주 그냥 신세계를 경험한 인구조사국은 홀로리스에게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여했고, 그는 이 상금을 바탕으로 이 천공카드를 읽는 기계에 특허를 내기로 했죠. 1896년에 회사를 차려 아주 막대한 돈을 벌게 된 홀로리스의 회사는 합병과 인수를 거쳐 이후 국제사무기기회사란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IBM이거든요. IBM은 천공카드를 전세계에 판매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죠. 근데 여기서 또 이걸 매우 유심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서프라이즈의 단골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 히틀러였죠. 당시 히틀러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유태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기 전 독일 지도부는 홀로리스의 천공카드 시스템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곧 자신들의 엄청나고도 무시무시한 계획에 사용하기로 합니다. 1939년 인구조사를 위탁받은 IBM의 독일 지사인 데오마그는 무려 75만 명에 달하는 인구조사원을 고용해서 독일 전역에 퍼져 매우 특정한 사람들의 데이터만 하나 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 그들이 작성한 것은 바로 집시, 유색인종, 공산주의자, 그리고 유태인의 목록이었죠. 이 목록들은 1942년 독일이 실시했던 인종청소의 살생부 역할을 톡톡히 해내게 됐고, 그들이 점령한 지역 어느 곳에서나 이 천공카드가 사용됐죠. 학대와 처형 방법의 규정을 총 16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했고, 이 조그만한 카드로 인해 결과적으로 약 2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이런 무시무시하고도 어두운 과거를 뒤로 한 채 이후 IBM은 기존의 천공카드식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OMR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어 채점이 필요한 교육 현장과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죠. 뿐만 아니라 천공카드는 최초의 기억장치로 지구상에서 컴퓨터가 존재할 수 있게 만든 인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 이 편리한 천공카드엔 죄가 없지만,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에 따라 분명 희대의 발명이 되었고 또 희대의 학살 도구가 되기도 했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.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, 몰상식. 다음 시간엔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